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새가족 우리 파트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의 VVIP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도 서야 되는 또 이유가 되고요. 저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또 같은 내용을 갖고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또 해답을 얻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우리 이제 이 새가족 4주 교육반은 52주 상설반이에요. 자, 저희가 특별히 설날이나 추석처럼 딱 그날이 딱 겹치지 않은 한은 늘 52주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다가 다음 주에 내가 못 와도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네 번 참석하시면은 수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대로 가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주면 4주 나가고 다음 주는 6월 첫 주잖아요. 그럼 또 1주 나가고 그래서 주차에 맞게끔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사실 딱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약속을 하셨죠. 뭐만 기억한다? 제목 기억한다. 제목만 기억하면 뭐라도 한두 개라도 이렇게 같이 따라오면서 기억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그 예수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분명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적습니다. 5장 17절. 자,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쩌면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새롭게 피조물. 사실 이 50 넘은 제가 엄마 뱃속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년에 어떤 인생을 살았건 내가 어떤 흙수저 배경을 가졌건 상관없습니다. 이전 것 사주, 팔자, 운명 다 지나간 거고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유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 그 다음에 절대.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제가 이렇게 입버릇처럼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보면 절대 안 돼. 절대.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원래. 절대. 이 단어 저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더라고요. 아우 절대 안 돼. 저 인간 원래 그래. 쟤는 안 바뀌어. 이러면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원래라는 말이 이제 예수 안에서는요 없어지셔야 돼요. 절대라는 이 절대적인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고요. 예수 안에서는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예, 뭐든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주, 팔자, 운명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굉장히 루저 마인드도 많았고 실패의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뭐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자아그래. 스스로 비교시 열등감 굉장히 찌들었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이게 마음의 주름이 펴지기 시작하고 제가 회복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시고 원래 그랬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되는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오늘 약속을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상식이나 경험의 잣대들이 있어요. 그 잣대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기꾼 목사 돼요. 하나도 안 맞다니까요. 뭐가 맞아요? 하나도 안 맞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이성 상식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말씀이 들려지실 거예요. 저 오늘 자랑할 거예요. 우리 새가족분이 저한테 꽃 줬다요. 꽃. 저 남자한테 꽃 받아본 거 처음이에요. 진짜 한 수백 번 받았을 하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언교회 와서 제 삶이 변화됐어요. 너무 기뻐요. 저는 성도님들이 진짜 꽃을 줘서도 기쁘지만 그냥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저희 목사들은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기쁘잖아요.
그냥 그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해지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제가 성격 심리 이런 거 막 해보면요, 다른 건 되게 낫는데요. 이렇게 교육하고 돕는 거 있죠. 그 98점 나와요. 어, 나 이게 딱 이게 맞는 것 같아.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받는 것도 좋지만 함께 나누는 거 원래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쁘게 뿌리 내리고 교회 안에서 응답받고 행복해하시면 사실 저는 정말 그 성취감은 말도 못 하는데 꽃까지 주셨다요. 꽃까지. 아, 여러분 뭐 싫어하시는 분들 다 부담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장미 좋아한다고만 제가 그렇게 뭐 소스를 드리지는 않을게요.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변화됐다는 말이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여기 앉아있을 체제는 아니잖아요. 10시에 유일하게 쉬는 날, 볼거리도 많고 볼일 볼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소중한 게 안 올 이유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에요. 뭐 언제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막 응답을 팍팍 받아서 막 믿음이 막 커가지고 막 교회 안 가면 막 미치고, 이거 아니잖아요. 안 와야지 더 편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안 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솔직히.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게 난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이 낫습니다. 저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도 못 받았었고 많이 헤맸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믿음도 솔직히 전 없었고, 나중에 저는 정말 한참 교회 다닌 다음에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진도가 빠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도자기에 찍힌 낙인과 도장. 여러분 도자기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낙인 같은 게 딱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 작가의 낙인이 찍혀 있어요. 자, 누가 만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초등학생이 만든 차량 작품 그거 내놔도요 팔리지도 않아. 아마 엄마 아빠만 사줄걸? 귀한 거 아니까. 그런데 그 작품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추상적이고 뭔 그림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데, 사람들은 막 이거는 갑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 가격들이 붙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작가.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뭐가 변화됐으면, 저는 사실은 제 자신을 보면은 가격표를 엄청 낮게 매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 누가 딱 이상한 눈을 딱 보면은 나 혼자 상상해. 어? 쟤 왜 저런 눈빛으로 봐. 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했어. 무시했어. 이러면 딱 결론 딱 내려.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해도요. 약간 이런 실패의식과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비교의식인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해도 혼자 다 결론 내려버려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의 가격표가 바뀌셨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없다가도 더 있어야 되고 소유하는 게 모든 기준이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는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최상급 인생이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언니랑 저랑 또 달라요. 난 목사 되더니 난 목소리도 완전 중성돼 버렸어요. 전에는 막 어어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게 성도들 만나서 찬양하다 보면 어 이렇게 불러야 될 때가 많아. 왜 음악 같이 맞춰서 불러줘야 되고, 또 막 신방 다니고 뛰고 이러다 보면 높은 구두나 치마보다는 바지가 또 편하더라고요. 그 효도신 같은 거 있죠. 엄청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랑 저랑 성향도 조금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내가 하는 업종과 일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쌍둥이도 인생이 다르고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자꾸 얼마짜리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맞바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비교급 인생 아니라 최상급. 나는 나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기독교인 해서 한자로는 기독교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해서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참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여러분들 교회 오기까지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셨어요? 저는 중3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나갔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도를 해요. 뭐 친구야, 친구야, 예수 믿으면은 뭐 사자도 안 무섭고, 뭐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이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되게 그 어른들을 막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자 물에 손을 넣는데 사자가 안 물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막 문쾅 닫아버리고, 막 아주 막 애가 죄송해요 싸가지 없는 막 그런 약간 그런 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사실은 좀
멋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이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단지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그냥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그냥 그런 평신도는 할 거지만 목회자 전 뭐 이런 전도사 오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되게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일단은 매력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다 종교인 다 다른 종교에 다니신 분들이 더 인품도 있고 더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저 예수 믿는데요 이러면서 막 화내. 저가 못하는 전도 우리가 하면은 막 어우 수고하십니다 뭐 물이라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막 다 뭐 저 예수 믿어요 딴 집 가보세요 막 이래. 근데 이제 천주교나 이제 불자의 집 가보면은 들어오셔 그래서 밥도 준다요. 아 나 또 그런 거 보면은 야 교회는 막 자기 안 한 전도 우리가 하면 막 고맙고 수고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믿으니까 딴 데 가보라고 막 이러고서 속으로 아 싸가지 없네 싸가지 없네 막 솔직히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솔직히 가장 많은 전도지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는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어느 시대가 됐으면 예수는 믿고 싶대요. 그런데 교회는 오고 싶지 않대요. 그 정도로 교회에 오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사기도 처먹고 막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더 못된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겪으면서 점점 더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목사가 똑같이 막 교회 욕을 한다는 건 참 창피한 거예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인정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교회를 욕을 한다. 사실 그분들을 제가 칭찬까지 해줄 수는 없지만 또 그분들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녔어. 그러나 사실은 나는 오늘 말씀처럼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원교회라는 건물을 내가 30년 다녔다고 해서 축복이 다 그냥 거저 굴러들어올 거라면 모든 사람 다 축복받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훈련된 시간과 하루 예수를 믿어도 정확한 기도 또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지 이 성장을 하는 거지 이미 죽은 씨를 심어놓고서 거기서 성장해서 열매 맺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지. 손흥민 선수가 축구공 엄청 잘 차야지 수학은 잘하는데 축구는 못해. 축구 선수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병원이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훌륭해도 병만 못 고치면 우린 그 병원을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나 학원, 병원 솔직히 아무데나 가지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면 좋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 가면 좋고 이왕이면 내가 병 잘 고치는 병원 가야지 뭐 우리 기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의사 뭐 돈 벌려주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신방 갔던 세 가족이 전에 갔던 교회에서 약간 상처가 있었어요.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이 불친절했고 안 좋았던 부분들. 예원교회는 다 친절하고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천사들 아니에요 라고 지금 미리 자진신고 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좋아서 왔는데 요거 여러분 3개월이면 약발 떨어져요. 진짜예요. 50번 100보지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럼 이제 착하고 여기는 저 교회에서 상처 안 주는데 이 교회는 다 인상 좋고 착해서 왔는데 보니까 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난 또 다른 교회 또 가야 돼요. 그럼 맨날 정류장처럼 쇼핑하듯이 이 교회 갔다가 아닌가 봐요. 그럼 저 교회 갔다가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사람은 어차피 불완전해요. 저도 사실은 100명을 다 사랑하지 않아요. 한 10명 미워하는 사람 있거든. 그러면 저쪽 100명은 나를 다 사랑해 주냐고. 아이고 저렇게 말 많은 목사는 또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오셨을 때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서 살아날 부분만 쏙쏙 빼서 보셔야지 이제 인간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원래 우리가 시커맸는데 예수 믿고 좀 약간 짙은 회색된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희어질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봐도 저 왕년에 저 다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저 이제는 교회 다니란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교회를 왕년 다녀봤는데 시험 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나쁘게 얘기해. 내가 다녀봤는데 상처받았거든. 그러니까 더 나쁘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런 장을 봤을 때. 그러면 그분도 잘못됐지만 교회도 사실은 잘못한 거거든.
양들은 여러분들을 양이고 우리가 보통 목사들을 목자로 비유할 때 양들을 이끌어주는 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양은 눈도 어둡고 공격 무기도 없고 다 일일이 목자의 손이 가야 돼요. 다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행복해지고 싶어서 온 거고 내 인생에 답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와 목회자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시험 오히려 문제 오면 더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떠났어. 그건 1차적으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학교나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 MRI 찍어도 나오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 아무리 시설이 좋고 뛰어나도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내 인생의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영향력도 없어요. 매력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막 더 안티세력이 돼서 막 개독교, 막 평신도도 병신도, 목사도 막 묵사, 막 성경도 똥경 막 이래버려요.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 그런 안티 기독교 사이트 만들어서 거기서 그 교회 용어를 써가면서 공격한다는 건 교회를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교회에 와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제가 오늘 걸 사실 쭉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그 남자 배우 중에 박철 씨 무속인 된 거 아시죠? 그 옥소리 씨랑 결혼했던 박철 씨가 무당이 돼버렸네. 근데 어릴 때부터 너는 무당대라는 말을 무지 많이 듣고 컸어. 근데 지금 2000년도부터 23년 전부터 잠도 못 자. 그 이유 없이 병명도 없는데 몸은 계속 아파. 죽은 아버지가 막 나와. 그리고 막 수십 년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이 계속 꿈에 막 나와. 그러니까 매화 아시라고 이게 너무 정보 드리면 여러분들 또 아이고 뭐야 잘 맞춰 이러면서 또 찾아보실까 봐. 이분 요즘 또 핫하대. 요즘 또 핫하게 뜨는 무속인이래. 그 매화 아씨한테 답 좀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매화 아씨가 막 아버지가 보이는구만. 아버지가 아들아 보고 싶다 그러시는구만. 아버지랑 대화할 시간을 좀 마련해 줄게요. 이러면서 막 또 나름 또 답을 줘. 그러니까 막 박철 씨가 막 감사합니다. 그럼 막 만신들하고 모여서 한 8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 박철 씨의 그 인생에 대해서 막 귀신같이 막 다 맞춰주는 거예요. 집에 여러 종교가 보이는구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집에 무당도 있고 막 십자가도 보이는구만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집에 여러 종교를 믿는 집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박철 씨가 이런 무병에 시달리고 이유 없이 잠을 못 자고 고통당하고 인생이 꼬이고 두 번의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MRI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답을 찾다 못 찾으니까 결국은 딱 신내림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면 몸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너무 몸이 가볍다는 거야. 내가 무속인으로서 재능이 있을까 그게 갈등이었다는 거. 그걸 재능으로 표현할 정도로 거부감 없이 그걸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꼭 무당, 무병 아니더라도 이유 없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과 또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우리 세 가족분들 중에는요.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울증도 많고 자살 충동 느끼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다 아파. 솔직히. 예, 보면 뭐 뇌경색, 뇌졸중 막 또 막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많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거든요. 제가 박철 씨 사례 보면서 저런 영혼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서 보면 김지영 여자 개구먼도 나오고 또 정우근 씨 배우도 나오면서 의외로 그 연예인들 끼가 그 우리가 무당끼랑 되게 통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 부분들이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없었구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돌아온 무속인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이번 주 월요일날 신당을 때려 부쉈다니까요. 오늘 2주차 오셨어요. 아까도 안고 같이 인사했는데 말씀이 쏙쏙 들린대요.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쏙쏙 들리지는 않아요. 예, 제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막 이러고 있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그래요. 목사님 외국어처럼 들려요.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러고 하신 분들 많아. 다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요. 난 분명 한국어 하잖아.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영적인 얘기거든요. 한국어하고 한국인인데 안 들린대요. 여러분
이게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들려줄 수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 돌아온 무속인들의 특징이 계속 귀신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딴 시간은 괜찮은데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귀가 시끄러워요. 막 두통이 와요. 그래서 막 뻣뻣뻣 일어나 나가시는 분도 있어. 그건 거꾸로 말하면 말씀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근데 이 말씀만 들어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를 이 흑암의 세력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피곤하게 졸립게 불신앙으로 말씀을 자꾸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시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 처음 시작되어져요. 1장부터 50장이 있는데 3장을 딱 펼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류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마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아니 아담 아저씨를 내가 봤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뛰어놀기를 봤어.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적 있으세요? 난 본 적도 없어. 그게 사과 모양이지 무슨 모양이지. 근데 자꾸 우리를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그 아담이 할 일이지 왜 우리까지 덤탱이를 써서 같이 물고 가는 거야. 대표성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대표성. 김연아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면 그쵸 한 명이 이겼는데 우리 한국이 승리했대요. 왜 대표 선수거든요.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의 대표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한 약속은 아담과의 약속을 체결한 것 같지만 전 인류를 대표해서 1인을 세운 거예요. 제가 채 씨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도 채 씨네.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채 씨고 증조할아버지도 채 보니까 올라와 보니까 채 씨 집안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대표성 원리 그대로 그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채씨 아니오. 나는 한국 사람 아니오. 나는 오영이 오영 피 오영인 거 절대 나는 인정 못해야. 예, 인정 안 하셔도 되는데 바뀌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거는 내가 갖고 태어난 내 가정이고 가문이고 내 체질이거든. 그처럼 여러분들이 아담이고 뭐고 자식이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몰라. 인정 안 해야. 근데 인정을 뭐 안 하시는 건 자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대표성 원리.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난 자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집집마다 문제들이 많은데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고 또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고 또 이 마귀라는 영적 실체에 우리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 교과서에 이게 나오겠냐고요. 아, 내가 무능하고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구나. 내가 남보다 인격이 덜 훌륭해서가 아니구나. 나에게 시작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고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던져서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러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도 저는 어마무시하다 생각해요. 정말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야,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한번 대봐. 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너가 한번 설명해봐. 이거를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기독신자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많아.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늘 1일차인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20년 다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얘기해 주셔도 돼. 그래서 신앙은요. 오래 다니는 연수도 사실 참 감사하지만 사실은 사실 그렇게 연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하루를 와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20년 30년 건물 열심히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있었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 사탄마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도둑놈 내 인생을 존먹는 영적 강도 아 마귀에게 내가 잡혔었던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딱 여기 나가실 때는 이 문제를 다 해결받고 가실 거예요. 자 헌금함 돌리시오. 100만 원씩 내시면 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그런 이상한 사기는 안 칠게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 부분을 해결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뭐야?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화 분류상으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해서 같은 어떤 이 종교의 한 부류로 넣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 이 기독교는 우리가 복음,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타 종교들은 이 종교라는 분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요 관계, 요 관계. 여기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의 특징은요, 요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을 찾아가요. 구도행위예요. 그래서 막 도도 닦아요. 막 선행도 해요. 막 무릎으로 막 돌겐다도 지고 막 고행도 하고 막 덕도 쌓고 막 내 이 착함으로 막 신을 만나려고. 그 극락이 있으면 극락을 갈 것이고. 예.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는 행위인데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찐 행복을 주는 참신을 만나면 다행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은 아닙니다. 근데 기독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정아 내가 너를 찾아간다 이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먼저 믿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원교회 소개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구도나 돌계단 기어가서 막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 편안하게 영접하시고 그냥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택정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이 신의 손목을 붙잡고 산 거예요. 내 노력으로 신의 손목을 붙잡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몸에 힘 빼셔도 돼요. 예.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 종교란 뜻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을 이기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고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15,000개 더 앞으로 증가할 많은 종교들을 일일이 두들겨서 어느 것이 참신이요? 어느 것이 찐 복음이요? 일일이 돌계단 깨때 그 죽을 때까지 다 못 찾는다니까요. 그냥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점을 치고 운명을 따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건 그런 발판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찌질하게 살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사는 인생은요. 어깨 딱 피시고 정말 제대로 누리고 한번 살아보셔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 딱 믿고 나서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몰라서, 이 복음 몰라서 내가 속아서 살았던 인생들이 너무너무 원폭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들어두고 울었대요. 하나님 나 억울해서 어떡해요. 내 인생 어떡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 그럼 난 이제 정말 제대로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운명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집은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주팔자 운명을 타고 났어도 그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모든 종교는 인생의 길과 진리를 다 두드리며 찾지만 예수님은 길 찾지 마. 진리 찾지 마.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그 길이고 그 진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범죄 짓지 마, 선행해, 의의, 열심히 살아. 이거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종교는 이런 전제 조건을 자꾸 걸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에요. 근데 이 기독신앙은 예수님은 오히려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너무 바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또 뭐 하지 말래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너무 무거워. 너무 지쳐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짐을 지워주는 거라면 나는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미 한 주간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너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힘겹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막 헌신, 구제, 봉사 막 거기다 막 헌금하는 사람 막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어 막 냅다 막 짐을 지워줘. 그럼 나는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잖아요. 더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되듯이 예수 믿는 건 여러분에게 날개가 돼야 돼요. 더 높이 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짐이 돼봐요. 굳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막 아우 목사님이다 하고 싶은데도 하지 말래네. 아 나 진짜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안 말릴게요. 그건 하셔. 그런데 뭐 일부러 막 마음이 없는 헌금 하신 분들은 교회 떠날 때 헌금 다시 돌려주셔 그래가지고 돌려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다시 찾아가는 그런 간 크신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헌신 구제 봉사는 그 다음에 하자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힘 얻고 평안함 누리시고 그러면요 사람이 마음이 회복되면 육신의 연약함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예수 앞에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경제의 문제를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가다가 갑자기 음에 내 짐 놓고 갈 뻔했네. 이러면서 이제 또 싸들고 나가는 거야. 우리 체질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금방 기도해놓고서 나갈 때는 그 짐 챙겨서 또 나가.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무거운 짐은 내가 또 지고 가고 우리 체질이 그래요. 맡기 체질이 아니었거든. 우리는 맡기는 체질로 안 만들어졌어. 뭔가 내가 다 짊어지고 여태까지 살았어. 뭐 땅 파서 10원이라도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맡기라는 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다 보면 아 150, 200도 안 되는 IQ로 내가 골머리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승산이 있겠다. 이제 이런 체험들이 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맡겨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 귀신을 섬기는 게 종교라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고 귀신을 섬기는 끝은요 저주, 재앙,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세계는 많은 돌아온 무속인들이 우리 무속 전문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7대째 무속 가문도 있었어요. 거기서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요 처음에는 갖다 써 그러나 나중에는 영빨도 떨어지고 나중에는요 버려버리는 게 귀신의 세계예요. 사랑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 세계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참된 자유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종교와 복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착하게 보통 우리가 아유 내가 쌓은 덕이 없어서 아유 내가 좀 죄가 많았어 그래서 천국 못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보통 여러분 99%는 여기에 딱 손을 들어주세요. 대부분. 예,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아유 어떻게 뭐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분들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훨씬 많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더 많이 있어요. 와 아깝다. 저 인격에 저 인물에 저 학벌에 우리보다 훨씬 안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자,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창녀가 거룩한 수녀보다 낫다. 여러분 창녀랑 수녀랑 거룩성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수녀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이 구원을 얻는 척도는 우리의 윤례도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윤례도덕으로 구원받을 거면 솔직히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우리는 여기 끼지도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 엉망으로 캐세라세라 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착하게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거는 기본. 그 교회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과서에서도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도 양심으로 다 하니까. 그런데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의 보상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뭔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금방 술, 담배 다 끊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러면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견딘다니까요. 그냥 술, 담배 하시더라도 오셔. 아유 어제 끊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먹겠다 또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렇게까지 권장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마셔요. 그래도 윤리도덕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 네 번째 보시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착함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요거 세 가지 해결받는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빠져있는데 여기서 건진받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옥 가는 거는 천국 가게끔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렇죠? 이 죄 문제는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될 거고 예, 사단마귀는 내가 어찌됐건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선함이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이 말. 착함과 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착함도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 착한데 왜 공부 못해? 막 이런 말. 아 중요한 말인데 착함과 공부는 별개의 문제야. 그럼 우리가 너 착한데 왜 천국 못 가? 너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돼? 별개예요. 우리의 착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솔직히 오늘 내일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 그렇게 뭐 은혜되고 와닿습니까?
그 나중에 요양원에서 숨 넘어가기 전에 믿으면 될 일이고 당장 지금 내가 교회 나가는 순간 또 내가 전쟁터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축복은 죽어서도 주어지는 축복이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아 눈을 뜨면 현실이요 눈을 감으면은 보통 우리가 이상이라 막 은혜 받았는데 눈 뜨면 현실이야. 여기서 오는 갭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이 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아 교회당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문제 내 사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를 맛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지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뿌리부터 오늘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통 요거 가르쳐요. 교회 오면은 착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요거부터 가르쳐.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어줘야지. 생명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죠. 이것만 자꾸 하면 안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요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 천국 갈 수 있는 역할로 참 선지자란 직분으로 오셨어요. 죄 문제는 드라이클리닝에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 예수 피라는 지우개로만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버리셨어요. 사탄마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이 직분을 갖고 오셔서 사탄마귀 물리쳤어요. 그래서 요거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 합친 단어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요. 제 문제 해결받아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것부터 일단 해결을 하자고요 여러분.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지만 잡초의 뿌리도 안 뽑은 상태에서 계속 이만 자르면 뭐 하겠어요. 또 자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10분의 1의 빙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10분의 9, 숨겨진 빙하 잘라내야죠.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됩니다. 도둑은 초인배를 누르거나 미리 예약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담 넘어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은 아니세요. 내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면은 들어오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예수님은 주인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흑암 저주 질병이 떠나가요. 저희는 그걸 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확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따라하시네요. 이거 좀 발음이 어르신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발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청년도 못하시는 분들 봤어요. 저랑 다른 얘기 다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라 그러면 갑자기 자기 표현이 그래. 귀신이 자기 혀를 누른대. 그래서 못하겠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분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하면 또 잘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라 그러면 갑자기 입을 확 다물더니 안 벌어진다는 거야. 어라? 이게 그냥 아무나 고백하는 이름이 아니었어?
그것도 확인했어요, 여러분. 저 보니까 다 입을 잘 벌리시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셨어요. 6번에 보시면 교회의 축복. 예원교회라는 교회당도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걸어다니는 교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교회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보통 교회를 결정할 때 어, 이거 이단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하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막 나 이만희를 통하여 뭐 문선명 뭐 안사롱 이렇게 이상한 교주 얘기하고 앉았으면 이게 이단인 거지. 성경의 권위를 다른 복음에 권위 부여.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다른 걸 막 더 강조를 한다거나, 또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거나, 성경을 이상하게 자꾸 비유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이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 아주 건강한 37년 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도 사당 충신 보수신학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셔요. 그러면서 맞구나. 굉장히 건강한 정통 보수교단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성경의 축복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요. 뒷장에 보시면 기도의 축복.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행위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배의 축복. 지금은 사주 교육 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까지 힘들어요 하면 나중에 사주 수료 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통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축복도 누리시고 헌금의 축복. 아,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지만 굳이 내가 이걸 아직 드릴 믿음이 안 될 때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셨어요. 찬양은 아직 낯서실 거예요. 막 박수까지 치고 막 아멘하면 되게 낯서셔요. 근데 찬양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불안, 우울감, 불평, 불만이 싹 치유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 그리고 봉사와 헌신도 나무로 해서 하는 건 굉장히 또 힘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천천히 인도 받으시면 되고, 어쨌건 말씀을 자꾸 훈련하고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야? 이거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자꾸 사귐을 가져야지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교제의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수료하시면 같은 또래 친구들과의 이 전도회가 있으니까 원하실 경우에는 연결해드려요. 부담 가지실 때는요, 연결 원치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착한 사람 왜 구원 못 받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건 막연한 종교의식.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 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날마다 변화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맨 밑에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